가수 김다현이 그녀의 매니저와 함께 잠실타워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즉시 김다현이 다시 이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피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고급 주택 가격은 매우 높으며 펜트하우스는 8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김다현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느 아파트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단 2년 사이에 김다현의 재산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깊이 조사해본 결과 김다현이 그 아파트로 이사 온 것은 새 광고 촬영을 위해서였고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매니저가 가져온 짐 가방 안에는 실제로 광고 촬영을 위한 의상과 메이크업 도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김다현의 팬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녀의 아파트 이사는 아니었고 그저 새로운 광고 활동에 바쁜 것뿐입니다. 이는 김다현이 자신의 예술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김다현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비록 많은 유언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김다현은 항상 개인 정보를 지키려 노력하며 자신의 예술 경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종종 틀린 정보와 근거 없는 가설들과 맞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잠실 타워와 같은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광고 프로젝트와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녀의 경력 발전의 빠른 증거입니다. 그러나 김다현은 항상 팬들과 대중의 동의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다현의 경력과 개인 생활에 관련된 최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여러분에게 이재능 있는 예술가에 대해 보다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